땀이 나는군요. 예, 네, 뭐, 그냥, 멀리 좀, 멀리 잡아주세요. 괜찮으시겠습니까? 아무리 좀 너무 열심히 해갖고 제가 진짜 멈춘 걸 느낀 게 김성수 씨 쿨 춤 있잖아요. 그걸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웃길 것 같아서 같이 가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허리가 뒤로 가야 된대요.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적절한 타이밍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제 무슨 대상, 가요대상 그런 거 했다는데. 네. 저는 힘 먹으러 왔는데, 사장님이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. 그래서 기분이 약간 씁쓸해지더라고요. 어, 너 나오는 줄 알고 끝까지 봤는데, 대상을 신어가 타더라. 그 콘서트 하잖아요, 우리. 무슨 말 아니고요. 대상보다 콘서트를 더 마음에 주십니다. 지금 타지 있는데 안 타는 거죠. 너무너무 좋아해 주는 걸 저도 범인한테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뭐 여러분 막 이렇게 잘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럴 때 보면 제 자신이 막 너무 가증스러울 때가 있어요. 네, 그 콘서트니까 이해해 주시고 남자분들 표정 너무 안 좋거든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나갈 때 이렇게 많이 보듬어 준 분들 감사합니다. 그니까 이런데도 좋은데 이런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. 비행기에서 내릴 때 꼬마가 엄마 엄마 배용준이야 이러고 엄마가 애를 탁 쳐서 배용준이 얼굴이 저렇게 커. 제가 항상 얘기하는 여러 공연은 서로 같이 하는 것 같아요. 즐기려고 노력하시면 성시경 형이 무엇을 줄까를 묻지 말고 내가 뭘 오늘 본전을 뽑아갈까? 마이티어서 다이어트를 할까? 잘생긴 남자 그렇게 앉았으면 전화번호 살까? 안경점에서 일하시나 봐요. 눈이 없어요? 너 누구니? 안 보이거든? 제가 얘기 안 했나요? 드라마 찍을 때? 막 고민하는 장면이었어요. 제가 혼자 나름대로 여기에 몰입을 해갖고 빨리 써라!